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1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어제 소식 이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번 7월 초에 함께 발표될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워치 7 시리즈에서 2년 전에 출시가 됐던 프로형 모델을 포함해 새로운 워치 7 일반형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클래식형 모델 같은 경우 내년에 다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또 이전에 이번 워치 7 시리즈는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기반 엑시노스 W930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배터리 성능 효율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X유저 베니 브루너 프로에 의하면 이전 워치 6 시리즈 같은 경우 최대 40시간 내외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타임을 가졌다면 이번 워치 7 같은 경우 최대 50시간 내외 정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워치 7 시리즈에서도 갤럭시 AI를 탑재하면서 AI를 통한 건강 기능 측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 기록 정확도 부분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일관되게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Z 폴드 6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어제 테크투데이 그리고 이전 테크투데이 내용 인용해서 이번 폴드 6와 폴드 6 FE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크기는 모두 동일하나 폴드 6 FE 같은 경우 펜 입력이 안 되도록 디지타이저를 밑 탑재하면서 어쩌면 두께가 1번 폴드 6보다 얇을 수 있고 모두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이번 폴드6 라인업에서 폴드6 울트라가 출시되지 않고 폴드6 FE가 출시가 될 예정이며 폴드6 FE 같은 경우 폴드6 일반형 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 배터리, 프로세서 등에서 사양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 기존 폴드5 또는 폴드6와 동일하게 50MP 메인 카메라, 12MP 초광각, 그리고 10MP 5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폴더블 입문형 정도로 $800 내외,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106만원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폴더블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번에 함께 출시가 될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 가격 인상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기존 $999를 유지한다면 플립 6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인데 $800까지는 실제로 책정되진 않더라도 $1000에서 $1100 내외로 책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출시될 제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나 이전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팁, 리뷰 확인 및 이벤트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